어쩌다가 발견이 되는 자각 증상 50% 이상이 돼야 느낄 수 있는 통증의 시작인데 이 통증이 처음이자 끝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이미 혈관 내 이렇게 쌓여 있는 플라크에서 고혈압의 경우 높은 압으로 혈액이 지나가다가 이 고드름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을 툭 쳐버리면 얘가 떨어져서 떠다니는 혈전이 되고요. 네. 그러다가 뇌로 가는 길에 어느 날 갑자기 턱하니 막아버리면 아예 그 혈관이 터져서 부풀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고 막힌 거는 뇌경색,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네. 이게 갑자기 오거든요.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의 마비라든가 또 내지는 뭐 언어를 쉽게 구사할 수가 없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왔다고 해서 이제 지나갔어 이게 아니라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 또 내지는 생명을 살렸어도 이미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식물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자 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데 막히면서 오는 협심증은 엄청난 방사통이 있습니다. 심근경색은 다시는 심장이 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심장은 혈액을 공급도 하지만 심장으로 또 혈액을 받아야만 뛸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은 바로 생명입니다. 근데 우리가 흡연을 하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내지는 비만 이런 이유 하나하나가 네. 나중에 동맥경화가 되고 나중에 뇌졸중, 뇌경색 이런 큰일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혈관 관리. 그쵸?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? 아니요. 요즘 드라마 보면 가장 회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네. 뒷목 잡고 아 하고 쓰러지시거나 가슴 쪽을 심장을 잡고 아 하고 쓰러지시거나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녹여 있는 거거든요. 관리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, 우리가 실제로 음식 조절로 잘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. 그런데 네. 문제는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워낙 콜레스테롤 양자체가 많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섭취, 동물성을 많이 먹어서 만들 수 있는 건 20%에 불과하고요. 그쵸. 대다수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의 80%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아예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혈관 청소하는 거고요. 네. LDL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가 됩니다. 왜 올라갔느냐? 바로 HDL, 바로 이 좋은 콜레스테롤 청소부가 부족해지면서 네. 나쁜 게 자리를 잡고 당연하죠. 집에서 청소 안 하면 먼지 쌓이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? 좋은 제품으로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HDL을 늘려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많거든요. 그 방법을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관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. 어떤 예전만 하더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문제가 사실 또 이 혈관대의 문제였고 밤새 안녕이라고 해서 아침에 전화벨이 너무 이른 시간에 울리기만 해도 도대체 이 시간에 웬일일까 시계부터 우리가 많이 쳐다보잖아요. 맞아요. 그런 하나하나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가게 되면 혈관 건강에 위험하다. 심지어 나가기 전엔 방에서 한두 바퀴를 돌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가 40밖에 안 돼서 이러신 분들 안에서도 요즘 젊은 분들의 뇌졸중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. 네.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한다는 거는 막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있어요. 쿠바. 네. 네. 쿠바와 저희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다 들어왔는데 쿠바가 유명한 게 또 폴리코사놀, 요 사탕수수가 유명하더라고요.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이 안에 담아드렸습니다.